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이곳에도 사람 얼굴을 한 황금으로 만든 장례 마스크가 있다. 태양을 형상화한 황금 장신구들은 권력을 상징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황금은 불멸의 권력이었다. 매년 6월이면 잉카의 수도 페루쿠스코에서는 태양의 축제가 열린다. 제일 먼저 왕은 제단에 올라 태양을 맞는 의식을 행한다. 그리고 금잔에 술을 부어 태양신에게 바친다. 그들에게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자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었다. 이집트와는 장소도 시대도 전혀 달랐던 잉카 제국. 그들은 어떻게 똑같은 문화를 가지게 된 걸까? There are basic archetypes that are true for all human beings regardless of the culture or the time or the place. So and what it is that when human beings look at the sun no matter where what time and place they have a sense of awe. It looks to them divine, and they also know it's the source of life. And without the sun, you know, life doesn't happen. 인류에게 태양은 빛이요 생명이었다. 그리고 황금은 영원한 태양의 분신이었다. 다만 이집트와는 달리 남미의 인디오들에게 금은 신성한 권력이었을 뿐 돈은 아니었다. Entonces, mientras en Europa el oro era un instrumento de cambio, se había convertido en moneda, en dinero desde muchos siglos atrás, en América tenía como propósito la constitución de ídolos, estatuas de dioses, que serían venerados. No hay un valor de cambio en el imperio incásico, porque no hace falta el dinero. 마야나 잉카와 같은 남미 인디오들에게 금은 돈이 아니었다. 신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소통을 주관하는 부족장의 권력이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권력은 돈이 되었을까? 황금이 돈이 되었던 최초의 흔적은 터키에 있다. 터키 서부의 사르디스. 이곳은 기원전 7세기에 번성했던 소아시아 고대 왕국 리디아의 수도였다. 리디아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들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발명가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물물교환이 경제생활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물물 교환의 기본은 필요한 물건이 서로 맞아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 Elmalarla değiştirelim bu kabakları. He? Kaç elma istersin? 15 tane isterim. 15 çok. Ne diyorum kocaman kabak veriyorum ben ama ben olsun, size. Olur mu öyle şey? 15 tane. Bakalım bir kabağa. Nasıl kabak? Bakalım kabağa. Kabağı. 정해진 가격도 없고 필요한 물건이 맞아야 교환이 이루어지니 거래를 하는데 당연히 한계와 어려움이 따른다. 몇 어ldu? 다음 9 anlaşalım da. Tamam. Yacımız da var. İyi. Kaç tane verirsin? 상대가 내 물건을 원치 않으면 그 거래는 불발. 때로는 차선책의 물품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때 리디아 왕국에는 인류 경제사의 획기적인 발명품이 등장한다. It's quite revolutionary that it starts a new way. 작은 주머니 속에 이것 덕분에 더 이상 불편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금화였다. 최초의 금화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그의 책에 언급하고 있다. 물물 교환보다 훨씬 편한 돈의 등장으로 리디아에는 최초로 상설 소매점이 들어선다. 이제 힘들게 물건을 들고 올 필요도 교환할 대상을 찾을 필요도 없었다. 이는 한마디로 상업혁명이었다. 지름이 채 2cm도 되지 않는 작은 금화 하나로 사르디스는 지중해 일대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의 금화 한 잎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을까? 학자들마다의 의견은 분분하다. 정도 차가 심해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경제 활동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디아에선 어떻게 금화를 발명하게 된 걸까? 리디아는 çok zengin bir dönemi olduğunu biliyoruz. Yani altının dışında tekstilde çok güzel ileriler.